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불운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아니고요. 분명히 실화 맞습니다. 0.01%의 확률을 뚫고 정통으로 불운과 마주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9, 19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그냥 모모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을 여는 결혼식.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이죠. 2008년 영국 본머스의 38세 예비 신부 니키 역시 사랑하는 남자친구 트레버 프리티와 사이프러스에서 올릴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지중해섬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또 준비 중이신가 본데 뭐 결혼식은 사실 진정한 주인공도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설레고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니키에게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 언니, 나 아기 낳았어.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언니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 오빠도 아기 데리고 해외까지는 가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쩌지? 친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결혼식을 취소, 연기했는데요. 아기가 갓 태어났으면 해외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집 앞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게다가 뭐 아주 중요한 또 가족이 그런다고 한다면 미뤄야죠. 그죠? 이게 좀 미뤄는 게 가능하다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예. 그치?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이번에 그녀가 픽한 결혼식 장소는 세계적인 야경 명소 홍콩. 하지만 결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들이 계획한 체류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고요. 아우, 웬일이야. 2010년에는 1,200만 원을 들여 남태평양 피지섬에서의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말에 또다시 취소. 아,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원하는 결혼식은 해외에서 좀 이국적인 곳에서 하고 싶고 근데 또 가족들은 또 함께 있는 결혼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칭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뭐 스케줄 다 맞춰야 되지. 그러네. 뭐 장소도 허락이 돼야 되지. 이쯤에서는 조금 국내로 좀 유턴을 하는 게 그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실과 타협으로. 네. 근데 니키도 타협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국내 선상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썰물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또 취소. 100번 양보의 호텔 결혼식에 만족하기로 한 니키. 호텔 예약에 성공했지만. 호텔은 뭐? 고객님, 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약이 이중으로 돼버렸어요. 뭐야 이게? 이러면 중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 진짜로? 하늘이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약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가 없어서 취소. 하다못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소음에 대한 이웃의 항의로 또 취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취소된 결혼식만 3년 동안 무려 10번.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2010년 12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니키의 최종 픽을 받은 곳은 에든버러 성. 그런데 결혼식 며칠 전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에든버러의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야. 하늘이 안 돌아주네. 그러니까. 또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만한데 또 잡으신 건 좀 불안하네요. 그냥 가까운 성 없었습니까? 아니, 집에 살라고 했잖아. 네. 집도 안 된다며, 그럼. 아니, 3년 동안 10번 취소했으면 악에 맞힐 만도 한데. 그럼. 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 니키 커플은 불굴의 의지로 본머스에서 에든버러까지 약 587km 거리를 운전해서 이동. 근사한 웨딩 케이크 대신 아담한 컵케이크와 두 명의 친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튼 음악을 배경으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결혼 그래도 꼴이 나셨네. 야, 사실 뭐 결혼식 뭐 해봤지만 저도 이게 준비하는 게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10번을 계속 반복했다고 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가 네. 더 돈독해질 수 그럼요. 이것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이 벌어진 쿠데타로 조국을 잃고 미국 공항에서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자, 그런데 불운에도 너무나 불운했던 영화 속 주인공이 겪은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일을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다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잖아. 만약에 내 실화가 다른 얘기인데 좀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저는.
영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극한 불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리는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레프입니다. 1991년 5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크리칼레프는요. 약 5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크리칼레프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이제 없어요. 어머, 우주에 떠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자, 아시다시피 1991년 8월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소련이 붕괴. 크리칼레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조국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와, 야, 이거는 부재중이어도 너무 심한 부재중이네. 우주에 있는 동안 조국이 없어진다. 이런 일은 아마 두 번 다시 겪기 쉽지 않고.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터미널은 그래도 지구 위기라도 있지. 그럼. 하지만 크리칼레프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 지금 당신을 지구로 귀환시킬 자금이 없어요.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요. 아이고. 때문에 그는 강제로 우주 미아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칼레프의 귀환을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인류 최첨단이잖아요. 우주선, 우주사, 그렇죠. 우주인 이런 거. 그것도 근데 돈이... 집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집에 못 가는 게 아니 뭐 공항에서 그냥 조금 뭐 구석에 있으면 그래도 기다리려고도 하지. 그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산소는 떨어져. 식량은 바닥나가. 기약이 없잖아. 기약이 없잖아. 우주 신경도 언제 고갈될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어. 그럼요. 예. 크리칼레프가 우주라는 망망대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극적으로 독일에서 한화로 약 2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크리칼레프는 약 300일을 우주에서 보낸 끝에 1992년 3월 25일 지구로 귀환. 새로운 조국인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렸고요. 이후에도 우주비행에 나서며 국제우주정거장 발전에 기여 우주산업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런 일 처음에는 다시 가고 싶겠어요, 우주에? 안 가고 싶지. 근데 계속 무서워.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저는. 포기합니다. 집 안에서 모모 맞은 불운의 남자.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47세 남성 존 웨이드 아간. 그는 집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눈을 떴을 땐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뭐 뇌경색 이런 거 아니야? 심장마비 이런 거? 어. 갑자기 왜 쓰러져요? 아니면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총 쐈나? 기절?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정말 황당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벼락을 맞았던 겁니다. 어떻게 재수가 없나? 집 안에. 아니 집 안까지 어떻게 벼락이 들어와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 역시 에이 괜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마약성 진통제 받으려고 쇼하는 거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황당한 불운이 그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래. 먼저 그에게 첫 불운이 닥친 건 2007년. 택시 운전을 하던 아가는 권총 강도를 만나 트렁크에 감금,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주인의 실수로 칼이 가슴으로 날아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아 잠깐만. 우주에서 국적 바뀌는 건 거의 비슷한 확률 아니에요? 어디 정육점에서 칼이 날아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은요, 평생에 한 번 물리기도 힘든 뱀에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에 동시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쌍뱀이네. 이렇듯 남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불운들이 그에게는 매년 반복됐고 아.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겁니다. 하다하다 이제 집안에서 벼락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조은은 진짜라니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약물 테스트랑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다니까요. 낙뢰 전문가들 역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다 벼락에 맞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가능한 일이죠. 라고 밝혔는데요. 거듭되는 황당한 일들. 아마 이 현실을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간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쏜 총에 맞은 남자. 2018년 미국 뉴멕시코주. 70대 남성 소니 길리건은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잠시 몸을 숙인 그때! 어떻게?
갑자기 한 발에 총성이 울리며 길리건의 등을 관통. 오, 등을? 이거 다른 사냥꾼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짐승인 줄 알고 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오인 사격이나 아니면 사격. 아니면 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건가? 범죄? 아니면, 예, 표적이 됐다. 아, 근데 뭐 이런 등을 맞냐? 아우. 와, 근데 비겁하다. 등에서 쏘다니.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던 길리건이 총을 쏜 범인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설마 네가 나를?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는데요. 왜? 에? 아니 범인을 잡았다면서요? 잡았죠. 그럼 왜 풀어줘? 실수로 쐈나 보지. 고의가 아니었다. 길리건을 쏜 범인이 풀려난 이후 그를 저격한 정체는 다름 아닌 그의 반려견 찰리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걔가 어떻게 총을 쏴요? 걔가 어떻게 총을 쏴? 잘 밟았구나. 방아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고. 밟았나 보다. 아, 밟는다고 되니 그게 총이 방아쇠가 있는데? 당시 길리건이 사냥용 총을 장전한 채로 으흠. 반려견들이 타고 있는 뒷좌석에 뒀는데요. 에이. 그런데 반려견 찰리가 좌석에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그만 하필 방아쇠에 찰리의 발이 걸려서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고 만 겁니다. 아, 진짜 운도 더럽게 없다 진짜. 이 기막히고 불운한 사고로 총알이 길리건의 갈비뼈를 관통. 과다 출혈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겨우 전화로 911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제시간에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찰리랑 약간 좀 애매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둘이만 있으면 예. 둘만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찰리가 표정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무섭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울컥하면 생각나거든. 그럼. 네가 나를 쏴? 그런데 얼마 후 길리건은 또 한 번의 불행한 총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에? 이번엔 그가 총에 맞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쏜 총에 그만 반려견 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 아 뭐야. 아 반려견은 저 총하고 악연이네. 그러니까 주인도 쏘고 그 총에 맞고 막. 아유. 아 불쌍하다. 참 저 어르신도 참 슬펐겠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영국 왓퍼드에 살고 있는 마틴 토토와 케이 토트 부부. 두 사람은 1억 천금의 꿈을 품고 주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복권을 살 때마다 꼭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생일인 6, 우리 K 생일인 7, 약혼한 날은 11, 우리가 만났을 때 나이 23, 32, 할머니 집 번호 44. 매번 같은 숫자를 선택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한 우물을 파던 토트 부부는 2001년 3월 6개월 전 6, 7, 11, 23, 32, 44번으로 복권 당첨되신 고객님은 당첨금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전에 구매했던 복권이 자그마치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8억 원에 당첨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 진짜 대박이다. 야, 근데 한 우물 파는 게 전략이 괜찮은가 보다. 나 저 번호로 한번 사볼까,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저 번호는 100명이 살 거예요. 저 번호는 몇 명 살 것 같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당첨돼도 얼마 안 나와, 저거는 이제. 근데 왜 운이 없는 주제예요, 돼 때문에? 복권 당첨 소식의 토트 부부는 고급 스포츠카, 구매 세계 일주, 또 넓은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며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런 죄송하지만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복권 찢어졌어요? 아 훼손됐구나. 안 보이는구나 잘. 얘네 싸워가지고 반만 찢어가진 거 아니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토트 부부가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6개월 전 구매한 복권을 찾아봤는데. 집안을 요리조리 아무리 뒤져봐도 복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정말 내주세요. 아우 짜증나. 와 진짜 돌아버린다. 왜야. 토토 부부는 자신들이 당첨 복권을 구매한 사실 입증하기 위해 복권 구입, 매장 위치, 구매 시간은 물론 지속해서 동일한 번호의 복권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요. 토토 부부의 당첨 복권 구매 이력이 컴퓨터로는 확인됐지만 복권 실물이 없이는 당첨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해당 복권 회사에서는 당첨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아니 뭐 1,200만 원 잃어버려도 기분이 나쁠 판에 지금 48억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럴 수가 있나. 이거 1위 올려주자 이거. 이거라도 1위 시켜주자. 토트 부부는 복권 회사를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 마틴은 늘 술로 밤을 지새웠고 아내 케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 그럼. 삶이 황폐해진 부분은 급기야 부부 사이까지 악화되었고요. 결국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싸웠을 것 같아. 그 돈이라도 받았느냐. 5년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패소. 못 만나갔네. 두 사람은 당첨금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언론은 그들을 가장 불운한 부부로 소개했습니다. 조 기자님 혹시 당첨금이 가장 큰 복권을 판매한 나라, 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이런 데 아닌가? 중동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로또 1위지? 궁금하시죠? 네. 나 이거 되게 의외로 어딘가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북유럽 이런 데인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당첨금을 자랑하는 복권은 바로 1년에 딱 한 번 추첨하는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기념 복권 엘 고르도 복권입니다. 역시 스페인 축제 나라. 1년에 한 번? 당첨금 규모 궁금하시죠? 얼마예요? 규모가 무려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가야겠네 스페인. 저거 사러? 그럼요. 아니, 내가 당첨되면 줄게 얼마. 얼마 주려고? 아이, 뭐 3조 0, 됐는데. 한 0.1% 주지. 0.1%에도 몇 백억이야. 야, 3조인데 0.1%. 아, 0.01%. 아우, 또 깎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는 엘 고르도 복권은요. 보통 같은 번호를 묶음으로 나눠서 판매해 여러 명의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국민 복권이라고 불리며 거의 전 국민이 친구, 가족, 또 마을에서 공동 구매를 해 복권을 나누어 갖는다고. 저 나라 국룰이네. 그러니까 뭐 마을이 당첨되면 그 마을이 3조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럼 나눠가지고 꽤. 근데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지. 왜냐면 나 혼자 돈이 그치. 많은 것도 좋지만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같이 많아지면은 그래. 분위기 좋아지지. 아, 뭐 같이 놀 사람도 많고 그치.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에는요 스페인 북동부의 작은 마을 소데트에 사는 75가구가 엘 고르도 복권 1등에 당첨. 와. 마을 주민들은 상금 약 1조 620억 원을 나눠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됐는데요. 1조가 75가구를 나누면 얼마예요? 150억 원. 아, 그것도 맞네. 그런데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바로 단 한 사람. 코스티스 네. 미소타키스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왜요? 그는 유일하게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 각출하자. 좀 주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더 억울해. 왜? 더 아마 안타까워. 여행 갔나? 왜 그래? 유학 갔어요? 궁금하시죠? 돈이 없었나? 사실 미소타키스는 그리스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8년 전 이 소데토 마을 외곽으로 이사 왔는데요. 소데토 마을의 주부 협회에서 엘 고르도 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권을 판매했지만 하필 마을 중심에서 1km 떨어진 미소타키스 집까지 방문한다는 걸 이 어머님들이 깜빡한 겁니다. 외곽에 있었구나, 약간. 야, 이 1km면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건데. 자, 미소타키스의 사연은 가장 운이 좋은 마을에 사는 가장 불운한 남자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불운한 남자, 미소타키스는요. 저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꿈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후 2014년 마을 사람들의 복권 당첨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터뷰 질문이 그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사람도 평생 그게 생각나겠다.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 되시고 12일 공개합니다. 동물을 조심하시오. 이번 특종 주인공은 전생에 무슨 철전지 원수를 졌는지 유독 동물과의 악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악연인 사람? 동물과 교감이 절대 불가한 자의 정체는 바로 미국인 에릭 노리. 지금부터 노리와 동물들 사이의 악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리와 첫 번째 악연을 맺은 동물은 독사. 무섭다. 미국 독사는 되게 심하다던데. 중부지방은 그렇죠. 노리는 어릴 때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 방울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생명이 위독해 2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두 번째 악연은 성인이 됐을 때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아마존에서 만난 원숭이. 정말 황당하게도 원숭이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원숭이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원숭이 무서워. 무섭죠? 그냥 무서워.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해. 무섭게 달려들어. 진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살면서 또 원숭이한테 집단 폭행 당할 일이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그런 폭행. 사람 몇 명이나 얘기 들어봤냐고.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 자, 그런데 이때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노리는 가족과 함께 바하마 섬의 아바코 제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상어가 출몰, 노리를 공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상어의 공격당할 확률이 약 1,150만 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려운 걸 노리는 해냈습니다. 상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아, 바다에서 상어 본 적은 있죠. 저는 왜? 수족관. 아 근데 보통 상어는 되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야 근데 이게 동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조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상어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 괜찮았습니까? 상어요? 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그는 왼쪽 다리 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노리는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극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방울뱀, 원숭이 집단 폭행, 상어 이게 그 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두 기자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장소는 어딘가요? TV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보통 이런데요. 심지어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야, 끝나고 인사도 하러 가잖아요.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지금. 격하게. 자,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집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10초 만에 밖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렛츠고!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왜 초를 재?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로더럼 지역에 사는 테드 그레이스는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18세기 집입니다. 아니, 몇 평이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가 약간 불안해. 아, 그러기에는 전화라는 저 정도 된 고택들이 많죠. 그렇긴 한데. 그가 집을 공포스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집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 밤은 셀 수도 없이 부서졌고요. 도로 쪽으로 난 부엌 벽이 부서지는 건 일상입니다. 아,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나 뭐야? 그렇게 14년간 겪은 사고만 무려 40번입니다. 감히 그냥 남아날 일이 없겠는데? 저기는 그냥 가벽 설치해야겠는데? 아니, 마당에서 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는 밖이 담이 차에 돌진해서 갑자기 난 덮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원은 언제 차에 치일지 몰라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이 부엌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붕괴 위험에 언제나 불안에 떨며 아주 스피디하게 다녀와야 했어. 그치, 아, 볼일 그래서... 보고 있는데 돌진해서 벽돌 떨어져 나가 봐. 그래서 화장실이 무섭구나. 근데 저분 표정이 약간 해탈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부엌과 도로 사이에 좀 강력한 담을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치. 혹시 때려박더라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뭐 벌써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의 집을 뚫고 들어온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웬 자전거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오토바이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로더럼시 의회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사고에 지친 테드는 2015년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남자. 영국 더럼주의 농부이자 중장비 기사인 믹 윌러리는 2010년 어느 날 굴착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굴착기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고요. 그 바람에 운전석에 있던 윌러리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히며 다리가 굴착기에 심하게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 어우, 굴착기면 엄청 큰 장비잖아요. 다리가 짓눌렸대요.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굴착기라는 게 보통 장비도 아니고 포크레인 아닙니까? 그걸 다리가, 어우, 완전 큰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은 윌러리. 하지만 그는 다리가 제 머리 옆에 있었어요. 그 위치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서요. 그 이후 당시 58세였던 윌러리는 평생 동안 무려 30번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중 골절상만 15번,
사고라면 이골이 난 사고의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아, 어떡해. 평생 동안 서른 번 넘게 저런 큰 사고를 겪었다니까, 진짜. 아, 한 번 겪어도 평생 트라우마 겪을 판인데 지금 서른 번이면. 근데 어떤 사고들을 당했던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 쇄골뼈가 부러졌고요. 고양이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뼈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걸렸다고? 어떻게 고양이? 뭐 희한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감자를 밟고 미끄러져서 양쪽 발목이 모두 부러진 적도 있고요. 심지어 콩을 밟고 넘어지면서 무릎뼈를 다친 적도 있습니다. 콩을 어떻게 밟아야 무릎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콩 밟으니까 동그라니까 미끄러진 거지. 아, 이게 미끄러진 거야? 이뿐이 아닙니다. 소에게 걷어차이는 건 다반사. 소가 걷어차요?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내리치거나 밧줄을 끊으려다가 손가락을 자르는 등 황당하지만 웃지 못할 각종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서른 번이나 당했던 겁니다. 조금 조심조심하게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몸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 신경이 좀 둔한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불운을 많이 겪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 이런 더 생각. 조심하시면 돼요. 더. 이번엔 마치 누가 더 불운한지 대결이라도 하는 듯한 두 남자의 불운 연대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 불운. 프랑스의 이발사 버나드 아쉐이로입니다. 자, 그의 불운은 놀랍게도 불운이 뭔지도 모를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한 살 때 침대에서 떨어져 엉덩이 뼈가 골절.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닌 유아기엔 어린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머리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는 되게 잦은 일인데 저렇다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게 다쳤네. 아니, 뭐 불운이긴 했지만 아직은 뭐 리스트에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불운의 여신이라도 기들었는지 아시아이로의 일생은 다사다난 그 자체. 다리, 팔, 쇄골, 두개골 등 가지각색 다양한 이유로 온갖 뼈란 뼈들은 다 골절됐고요. 셀 수 없이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기본. 그리고 아시에로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디 보자. 몇 번까지 샜더라. 아, 한 160번 정도 사고를 겪었네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당해. 연평균 3번의 불운이 그를 덮쳐 무려 160번 이상의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한 3개월 멀쩡하면 불안하기 시작하겠는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온갖 불운의 이골이나 아시에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해가 있었는데요. 1996년을 살짝 엿보아 보겠습니다. 하다하다 집에 번개까지 쳐! 어휴, 저기요. 저 선생님 뭐 잘못했어요? 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집안에 뜨거운 물이 범람. 아이고.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있던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그를 덮치는 일. 아이고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불행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너무하네. 그리고 이게 자기 실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아니, 번개 맞은 걸 뭐 어떻게 해요. 네. 한편 아시에이로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로 불렸지만요. 그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수많은 불운에도 긍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인간 불행은요.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프라네 셀락입니다. 보통 행운의 숫자 하면은 럭키 세븐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셀락에게 숫자 7은 불운덩어리. 그 이후 그의 인생에서 무려 죽을 고비를 7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7번이나? 한 번 겪기도 힘들잖아요. 죽을 고비는 뭘 한 번 겪은 사람이 그 얘기를 평생 하죠. 그렇지. 보통은. 근데 그걸 어떻게 7번을 겪어? 특히 그의 불운은 대부분 이동 중에 발생했는데요. 셀락에게 닥친 첫 번째 불운.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62년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탈선 사고로 강에 추락. 아이고. 당시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찾아온 두 번째 불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이번엔 안전한 비행기를 선택한 그. 그럼!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듣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엔 셀락이 탄 비행기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추락. 불시착 이런 것도 아니고 문이 떨어져 나갔다고?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압 차이로 빨려나.
표현 안 써. 근데 천만다행으로 건초 더미에 떨어져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 그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이 나쁜 사람이야?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섯 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기차와 비행기 사고를 겪은 뒤 1966년 이번엔 버스를 초이스. 하지만 세 번째 불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셀렉탑 버스가 강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는데요. 자, 그리고 1970년과 1973년에 그래, 이제 남이 운전하는 거 타지 말고 아예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자고. 이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무려 두 번이나 운전 중 화재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운전해서 불이 난다고? 그리고 그가 탄 교통수단마다 온갖 사고를 겪게 되자 1995년엔 아예 안 타! 이제 내 두 발로 걸어다닐 거야! 안 타! 자, 이번엔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번엔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닥친 마지막 일곱 번째 불행은요? 잠깐만요. 제가 저 사람이라면 이제부턴 저는 집을 안 떠납니다. 집이 무너지죠. 아, 그럼 또 집이 무너지나? 네. 자, 과연 어떤 불운이 남아있을까요? 1996년에 찾아온 마지막 불행. 산길에서 운전 중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 추락이요. 겨우 나뭇가지를 잡아 부사의 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와, 이거 액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차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사람만 튕겨나와서 뭐 자꾸 살아나는 거. 그렇습니다. 뭐 자꾸 살아나도 우리 보면서 말도 안 된다. 영화니까 이씨, 어떻게 저걸 잡아? 이랬는데 잡았네요. 저분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번의 불운을 겪으며 2승 탈출 넘버원을 찍은 셀락에게 신도 미안했는지 2003년 그가 73세 되는 해 60만 유로 한화 8억 5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일곱 번의 불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번 행운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누가 봐도 죽을 상황인데 살아난 거잖아요. 이분한테는 7이 진짜 행운의 7인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폐허였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모모 털다 인생도 털린 도둑. 2016년 1월 경기도의 한 경마장.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손 보이십니까? 손에 시계잖아. 옆 사람 주머니인데? 손에 시계다. 야, 너무 대놓고 손을 넣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경마장은 사람들이 몰고 계시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빼가도 모르겠네. 뭔가 꺼내서 뭔가 하얀 거 네모난 걸 꺼냈어요. 지갑은 아닌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저 말에 이번 경주에 뭐 얼마나 더 배팅을 했어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말. 그렇죠. 그 심리 이용인데 저거는 거의 흔들릴 정도로 뺐는데도 모르네. 자, 그렇습니다. 영상 속 50대 남성 A씨는 전과 27범입니다. 약 2주 동안 수시로 경마장을 방문. 그리고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한 틈을 노려서 현금과 귀중품들을 절도. 세 차례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권을 훔쳤는데요. 연이어 범행에 성공하자 기고만장해진 소매치기 범은 두 달 후 다시 경마장을 찾았고요.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번엔 누구 주머니를 털어볼까? 어?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그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끝에 그것은 소매치기범 인생에서 가장 큰 불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불운이래봤자 뭐가 뭐 똥을 넣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고. 저 안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당신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법경찰이었어요? 소매치기범이 털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잠복 중이던 형사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형사를 고르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중이던 형사는요, 제 발로 접근한 소매치기 덕에 손쉽게 체포에 성공! 도박비하고 유흥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사인 줄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범인.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나는 살아있다. 1995년 미국의 한 잡지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로런스 헬런츠라는 남성을 선정. 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야, 이게 잡지에서 뽑은 최악의 어떤 운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타이틀까지 받게 된 겁니까? 헬런 측에 찾아온 불운의 시작은 1985년이었습니다. 목수였던 그는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감전사고를 무려 3번이나 겪었는데요. 헐.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겨우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 감전사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해요. 이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헬런 측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송 도중 헬런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연달아 불의의 사고로 사망. 헬런 측은 할 수 없이 세 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당신 남편처럼 가난한 목수보다 나같이 유능한 변호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헬런 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그의 아내를 유혹해 야반도주했습니다. 가지가지한다 진짜. 야,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야, 그 뭐 그 몸도 안 좋으실 텐데. 그럼. 심정적으로도 너무 큰 타격이 있었겠네. 안 끝나지 않았어. 야. 이후에 건강이 더 악화된 헬런 츠. 그는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가난입니다. 얼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아이고야. 아. 아니 왜 이 사람한테만 이런 불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간암 선고를 받은 헬런 츠는요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다 못해 한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헬런 츠는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실은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야, 씨. 아니 오진한테 따르지 무슨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 없었던 거네. 항암 치료가 얼마나 몸에 힘든지 알죠. 아, 몸을 그러니까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그런 약을 그렇죠. 쓰잖아요. 근데 이거 의료 사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엄청난 배상금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라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아, 변호사는 아, 변호사가 안 되는구나. 죽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데. 그런데 헬런츠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 진짜. 1995년 헬런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옆에는 구조대원이 아닌 강도가 총으로 그를 위협해서 소지품을 모두 털어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영화인가요? 아니 이게 영화라고 영화 만약에 걸려있으면 너무 자기적이라고 욕먹죠 이거는.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들 불운을 수차례 마주한 헬렌츠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쉽고 이번엔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지난 5월 미국,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에 서더니 은밀히 차량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당신 뭐야? 그러는 건 뭔데? 도둑이 주차된 차를 훔치려다가 딱 맞닥뜨린 건 바로 차량 주인! 도둑질하다 걸렸네요. 딱 걸린 거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차주와 맞닥뜨린 도둑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병원! 뭔 소리야? 이 뭐야? 아, 맞았구나. 주인한테 묵사발 돼가지고 병원에 끌려왔네. 그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거지, 그죠? 아, 혹시 그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 차 유리 깨려다 벽돌로 던졌는데 그 벽돌이 자기가 딱 맞았잖아. 어, 그 사람이야? 혹시 약간 이런 불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도둑이 훔치려던 차주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데? 어우!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난 저 사진 보고. 아니 잘못은 안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격투기 세계 랭킹 2위에 빛나는 데릭 루이스. 헤비급의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핵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야, 세계 2위래잖아. 이 운이 없는 도둑은 차주인 루이스의 강펀치에 한 방에 KO. 와 저거 진짜 이게 툭 쳐도 뼈 나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마 전력으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인은 죽으니까.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제가 볼 때는 정말 싸내기 정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후 루이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둑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하네요. 남의 차를 훔치려다 어마어마한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죄를 저지른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는 사실 잘 깨달으셨죠?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가혹한 최후.
2018년 중국 산둥성 병원을 찾은 장 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가족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아내는 혼수 상태, 그리고 어린 아들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고, 첫 기사부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식인데. 사실 뭐 뺑소니 보험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들 병원에만 모시고 왔어도 사실 어린 아들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아휴. 아니 근데 범인이 누굽니까? 이 뺑소니 보험 잡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장 씨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죽어야지. 다 내 잘못이야. 파렴치한 뺑소니 범을 탓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고 당일 밤 장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결국 한 여성과 소년이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 설마.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 그런데. 음주운전이고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장 씨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이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낸 장 씨 대신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여성은 혼수 상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뭐야, 그럼 사고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와. 얼마 뒤 공안에 체포된 장 씨는요, 뒤늦게 자신이 낸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자기 가족인 걸 알게 됐고요. 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가중처벌이 뭐라고. 누굴 원망했어요? 그 누굴 원망해요? 본인이 저렇게 했으면.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수습했으면 좀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다 살았을 수 있지.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2018년 12월 29일 케냐. 난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혹한 사고로 3살 된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이자 복학을 앞둔 대학생 막시밀리안 케무타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케무타이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처럼 잔인한 운명이라니 믿을 수 없어, 그녀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을 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운명이었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안타까워했느냐. 사고 발생 사흘 전 케무타이는 쇼핑센터에 들렀다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타투라 불리는 미니버스와 충돌. 다행히 버스 기사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아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SNS를 통해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진 건 신의 도움 덕분이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전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3일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네요. 아, 네. 뭐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또 3일 뒤에 이렇게 비극이 찾아왔던 거네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연달아 나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사흘 만에 사고가 난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녀의 운명은 잔혹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후 그녀는 사고 관련 경찰 조사 때문에 자신이 탑승했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가 목숨을 잃은 장소는 사흘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미니버스와 충돌. 첫 사고에서는 브레이크 덕분에 살아났지만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어머. 결국 한 번은 운이 좋게 목숨을 지켰지만 사흘 후 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경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 뭐야? 네가 왜 이 방에 있어? 새롭게 교도소에 수감된 쉐인 올즈비는요.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며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아주 원한이 강한 자기를 배신했거나 배신자. 그럴 수 있지. 네. 쉐인 골즈비는 2017년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골즈비의 분노를 산 수감자는 로버트 멍거라는 자로 그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해 4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시독한 운명의 노인 사이였습니다. 사실 멍거가 성폭행을 저지른 피해 미성년자 중 한 명이 골즈비의 여동생. 엄마. 자, 그러니까 골즈비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와 한 방에서 만난 겁니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뭔 일 날 것 같죠? 이건 누구라도 이거는 가만 놔둘 수 없는. 야, 네 동생이 나를 보고 벌벌 떨더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아휴, 어찌나 재밌던지. 가만히 있어도 무죄를 판에 긁어. 야, 이건 진짜 나쁜 놈이네. 평생 사죄를 해야 될 판에 저거 반성도 안 하고 저거를.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천벌받을 놈이네, 진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골즈비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멍거를 무자비하게 폭행. 큰 부상을 입은 멍거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인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오빠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잘못했는데. 아, 이거는 어쩌면 인지상정으로 난 이해가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기 전에 교정당국에서 이걸 좀 나눠놨어요, 제가. 당시 교정국은 골즈비와 멍거와의 관계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선 골즈비.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걸 보고 싶었을 뿐. 결국 골즈비는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운명이 정말 가혹하네요, 진짜. 이건 정말 가혹하죠. 네. 아, 너무 화나는 상황이다, 이거. 그래. 자,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아름다운 기사로. 예, 그 2위로 이제 하겠습니다. 2018년 중국, 부어 씨는 어렵게 얻은 외동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 사돈과 만났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후 부어 씨는 갑자기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 왜요? 예비 사돈을 만나자마자? 원수 집안이었네. 그러니까 뭐가 원수가 있네. 자, 먼저 예비 사돈과 만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비 사부인을 본 버시는 그녀가 한눈에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네. 와, 씨. 와, 이게 아름다운 기사입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비 사위 왕유지를 본 구어 씨는 아니 아무리 봐도 나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은데 설마. 야 이거 진짜 이런 거에 강해. 옛날에 일본 드라마도 하더니 사쿠라 신주 계열이죠. 사쿠라 신주인데 이거. 자, 만약에 첫사랑과 헤어졌을 당시 아이가 생겼다면 딱 예비 사위의 나이였고요.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모습 구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몰래 예비 사위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 그 이 경우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 딸하고 반은 형제인 건데 그래, 결혼하게 하기 좀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결과를 되지.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뭐 결과가 뭐겠어 그럼. 그 결과 그의 직감대로 예비 사위 왕유진은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고 씨는 모든 사실을 딸과 아내에게 털어놓았고요. 딸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저 딸은 또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운명이 만든 드라마는 극적으로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우리 딸,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어? 사실 고 씨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수차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당시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내는 결국 사업차 타지에 나가 있는 남편 고어 씨에게 유산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아이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던 겁니다. 그 딸은 유전적으로 남이었던 거예요. 아,
하마터면 운명의 장난으로 결혼하지 못할 뻔한 자리를 역시 운명의 여신의 축복 속에 결혼의 성 모든 게 엉킨 실타래가 풀어졌습니다. 둘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긴 해요.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그 아들의 아빠예요. 그러네. 우리는 안 좋은 쪽을 보지 맙시다. 행복한 커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한 거냐.